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료 제출 협조를 아주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아주 힘들게 조사를 진행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작점,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대하는 것처럼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네요. 감사다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감사가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자연의 이치니까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은 훨씬 더 기이한 그런 작태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경력직의 12%를 부정 채용했다. 저는 최소치라고 봅니다. 자료 제출을 선관위 측이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관위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켜줄 수도 있는 일을 지금까지 5년 넘게 해왔는데, 뭐 이 부정 채용 정도는 정치인들이 다 눈감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네요. 선관위 경력직의 15%가 부정 채용 의혹,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오늘 일면 사설이 나왔는데, 전체 384명 가운데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크고 국가기관 경력직의 최소 15%가 부정 채용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경력직 31명은 1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에 법에 정해진 면접 서류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향되는 특혜를 받았다. 연고주의가 된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대학 입시뿐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공무원 시험 이런 것에 연고주의가 아주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근래 보게 되면은 이 정말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연고주의가 참, 이 연고주의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경력직 31명은 1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에, 예, 그냥 뭐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된 거죠. 일부 경력직 채용 때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거란 겁니다. 외부 면접위원도 거의 유명무실화 하게 되고, 권익위원은 선관위 가족 친인척 지인 특혜 채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선관위 직원 3,000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41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하지 않는 한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참 저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거대한 범죄 집단에 가까운 거죠. 선거에 관한 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그동안 밝혀온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 공직자 지도자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오늘 사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지난 60여 년 동안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는 신의 직장을 만들어왔다. 채용 비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지만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해서 선거범죄, 선거를 조작해온 거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꾸거나 또 아슬아슬하게 이런들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낙선자로 그렇게 몰아버리는 일을 누가 해왔습니까? 북한 해킹이 담당해온 것이 아니고 콕 찍어서 그냥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그런 일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대형 사건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 달리 규율, 규범, 도덕, 윤리, 원칙, 합법 등이 다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7번, 8번 여러분들 저지르더라도 수사 한번 받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쟤 누구냐 그냥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를 선관위 직원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3구 대선이지 않습니까? 3구 대선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성공시킨 경험들이 그동안 여러 번 축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기 좋게 여러분들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야합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통해서 가지고 크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방심을 했죠. 방심을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겠다 그렇게 아마 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 분석해보게 되면 제야 전문가 분석해보면 전국에 거의 이 분석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샘플로 세 군데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먹었습니다. 동시에 심상정 후보도 얼마 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만은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죠. 그래서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수가 7,103표, 심상정이 빼앗긴 표가 465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7,568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7,66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깜쪽같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플러스 7,568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한 15만 5천 몇 표 정도를 종로구에서 조작한 거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부정선거 없다고 방방 뜨는 하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더해진 표가 1,582표니까 마이너스 1,582표 플러스 1,582표니까 2만 1,000 몇 표 정도가 되는 거죠. 대구 수성구는 100장당 5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가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학관계식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증감 이동시킨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부르는 것이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채용 비리란 것은 뭐 따지고 보면 코끼리의 비스킷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대충 권력을 잡은 사람들 분위기는 그냥 뭐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참 많이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하냐.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악이 이렇게 융성한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수는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 방송에서 오늘 권익위원회 발표 경력직 뭐 15% 부정채용 뭐 이런 걸 보고 그건 다 코끼리 비스킷이다. 본질은 선거를 도둑질한 건데 이 선거를 도둑질한 문제를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도둑질을 주도했는가 이런 문제를 전혀 찾아낼 생각 없이 또 10월 달에 보궐선거하고 2024년도에 4월 10일에 또 이제 총선을 맞이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앞에 거론해 드립니다. 여러분 광고를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아주 멋진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좌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공화국을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반듯하고 올바른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봐야 이용당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수탈당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공병호 TV가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 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